제 채널에 다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철도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남성. 그는 사람들을 관리하며 작업 중이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쇠질의 때가 굉음과 함께 튕겨 나왔고 남성의 얼굴을 향해 날아간다. 미국 북동부 뉴잉글랜드 지역의 뉴햄프셔주 이곳에 위치한 그래프턴 카운티에는 피니어스 게이지라는 남성이 있었다. 그는 평소 활발하면서도 남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고 비정상적일 정도로 골격과 근육이 발달해 있어 거의 하루도 병을 앓았던 적이 없었는데 특이하게도 그는 어린 시절부터 폭발물에 관심이 많았다. 1848년 7월 당시 26세였던 게이지는 어린 시절에 농장과 광산에서 일했던 경험으로 폭발물과 현장일에 관심이 많았고 이로 인해 그는 미국 뉴욕에 위치한 코틀란트 인근의 허드슨 강 철도에 입사하게 된다. 이곳에서 게이지는 새로운 철도를 건설하기 위해 각지에서 모여든 작업자들을 관리 감독하였고 동시에 폭약을 이용해 암석을 폭파하는 작업을 맡고 있었다. 당시 작업은 암석을 부수기 위해 암석 깊이 구멍을 뚫은 뒤 그 안에 발파가루를 채워넣고 이후 다이너마이트와 여러 종류의 폭발물을 구멍으로 넣어 발파 작업을 하는 순서로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9월 13일 사건 당일 게이지는 현장에서 암석 파괴 작업을 준비하며 주변에 있던 작업자들에게 과정을 설명하고 있었고 게이지에게 있어 이 작업은 이전에 수없이 반복해왔던 작업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과정이었다. 그는 암석에 뚫린 구멍 안으로 발파가루를 채워 넣은 뒤 쇠질의 때를 구멍 안으로 살짝 넣어둔 채 얘기를 하고 있었고 이때 쇠질의 때의 방향과 게이지의 얼굴은 일찍 선상에 놓인 상황이었다. 그리고 게이지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던 쇠질의 때와 달리 한쪽 끝이 쐐기 모양으로 점점 가늘어지는 형태로 자신만의 쇠질의 때를 제작해 사용하고 있었다. 이후 그는 오른쪽 뒤에 있는 작업자에게 고개를 돌려 얘기를 하려고 입을 막 벌리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게이지는 실수로 쇠질의 때를 이용해 발파가루를 건드렸고 이에 불꽃이 일어나며 폭발한 가루에 의해 쇠질의 때가 구멍으로부터 강력하게 발사된다. 순식간에 튕겨 나온 쇠질의 때는 일찍 선상에 놓여있던 게이지의 얼굴로 향했고 이에 길이 1m, 지름 3cm의 쇠질의 때가 게이지의 안면부를 그대로 관통한다. 발파의 힘으로 힘껏 쏟은 쇠질의 때는 정확히 게이지의 왼쪽 안면부로 진입하여 순식간에 두개골을 통해 빠져나갔고 작업 현장에서 25m 거리의 땅바닥에 떨어졌다. 쇠질의 때에는 게이지의 혈흔과 기타 흔적이 묻어 있었고 게이지는 바닥에 쓰러진 채로 온몸에 약간의 경련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였지만 몇 분 후 스스로 몸을 일으켜 자리에서 일어나 걷더니 수레를 타고 자신의 숙소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의자에 앉아 의사를 기다리던 게이지는 사건 발생 약 30분 후 의사 에드워드 윌리엄스가 숙소에 도착하자 그를 보고는 의사 선생님, 여기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라며 정확히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다. 에드워드는 이미 그의 상황을 알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게이지의 이런 말을 듣고 굉장히 당황했는데 당시 에드워드가 본 게이지의 상태는 머리 위쪽에 거꾸로 된 쐐기 모양으로 무언가 통과하는 적이 있어 얼마 가지 않아 그가 숨을 거둘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에드워드가 게이지의 상태를 살피고 있을 때 게이지는 자신의 동료들에게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을 정도로 정신이 멀쩡한 상태였다. 하지만 곧 게이지는 현기증을 호소하더니 구토를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입을 통해 강한 압력이 발생하면서 앞서 관통된 상부의 상처를 통해 찻잔의 반 정도가 흘러나왔다. 이후 게이지는 머리카락을 모두 제거한 뒤 상처 치료를 받으며 주변의 뼈 조각을 제거하였고 추가 치료를 위해 머리 부분 상처 중 일부를 그대로 둔 채 나머지 부분을 모두 봉합하였다. 그리고 뺨 부분도 비슷한 치료 과정을 거친 뒤 얼굴의 대부분을 붕대로 감아두었는데 사건 발생 2일째가 되던 날 게이지에게 이상 신호가 나타난다.
그는 마음의 안정을 잃은 듯한 행동을 하며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고 특히 노출되어 있던 머리의 상처 부분이 곰팡이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가 하면 안면부에 고름이 차오르기도 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열흘이 지난 9월 23일이 되었을 때 그는 반원수 상태가 되어 말을 정확히 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 상태는 10월 3일까지 지속된다. 그 과정에서 케이지는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도 말을 걸면 다시 깨어나 단음절로 대답하기를 반복하였고 숨을 쉴 때마다 머리를 통해 숨이 내뿜어지는 게 느껴진다며 굉장한 스트레스를 호소한다. 이 시점에서 케이지의 가족과 친구들은 그가 얼마 가지 못해 세상을 떠날 것이라고 생각해 그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기도 하였는데 그런데 그때 케이지는 침대에서 일어나 약간의 부축을 받아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하였고 얼마 후 그는 스스로 계단으로를 내릴 수 있을 정도로 회복한다. 11월 25일 사건 발생 약 두 달 후 빠른 회복세를 보이던 케이지는 약간의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하였지만 점점 한쪽 눈의 시력을 잃어갔고 사고 이전에 유쾌했던 성격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공격적인 성격으로 바뀌어갔다. 사건 이후 1994년에 이루어진 신경영상 기술을 활용한 두개골 재구성에서 케이지는 왼쪽과 오른쪽 전전두엽 부분에 부상을 입어 감정처리와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추정되었고 이것은 전두엽이 성격과 관련이 깊다는 연구에 주요 근거로 활용되는가 하면 전두엽의 손상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연구 등 의학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사고 이후의 게이지는 더 이상 예전의 게이지가 아니었고 이로 인해 그는 이전에 다니던 철도 회사로의 복직을 거부당해 약 7년간 칠레에서 마차 운전수로 일을 하였는데 이후 건강이 악화되어 미국으로 돌아온 그는 사고 발생 12년이 지난 1860년에 38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그로부터 7년 후 케이지의 형으로부터 발굴된 케이지의 유골은 전수술 과정을 도맡았던 의사 존 할로우에게 전달되었고 할로우는 이것을 하버드 대학교에 기증하였는데 당시 신경학의 초기 단계에 있던 의학계에 케이지의 사례는 엄청난 영향을 끼쳤고 오늘날까지도 심리학 연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에 대한 의견이나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